안녕하세요. 보그 코리아 독자 여러분, 저희는 보그 12월호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저는 여신강림에서 임주경 역을 맡은 문가영입니다. 저는 이소 역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저는 한서준 역할을 맡은 황인엽입니다. 알죠. 하나, 둘, 셋. 오, 어떻게 알았어요? 왜 몰라요? 형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은우 씨 되게 좋아하고 은우 씨가 또 이 노래를 직접 부른 영상도 봤거든요. 밴드를 위해서. 그래서. 근데 되게 신기하게 다 하트를 그렸네요. 하트를 다 그렸다. 공식적인 다들 아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건 진짜 관심이야, 사실. 아, 둘, 셋. 아, 넌 진짜 안 되겠다. 넌 나랑 얘기 좀 해야겠다, 이따가. 저 틀렸나요? 네, 저는 가영 씨 풋풋한 그 어렸을 때 그 얼굴을 처음 본 게.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여기 좀 해명 좀 해주세요. 그 데뷔작인가요, 여신장님? 동아리 작품을 많이 봤는데 함께한 작품은 이 작품이 처음이니까 약간 초심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같이 임하자. 의미로 딱 잘 포장했죠. 네, 잘했어요. 왜? 나 근데 이거 되게 기가 막히게 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지금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또 오빠한테 인스타그램을 물어봤어요. 아, 맞아요. 하나, 둘, 셋. 나 맞지 근데. 근데 이름은 모르는데 그렇게 생겼잖아. 보라색. 해파리. 맞잖아. 이거 말미잘.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맞아요. 이것까지는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농구공도 한번 해명해 주세요. 사실 형이 같이 얘기해 보면 농구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관심사가 프로필 사진이지 않을까. 그러면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메타몽은 뭘로든 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요, 안 돼. 농구공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거니까. 끝나셨어요. 이게 넓게 생각해보면. 네, 넘어가죠.